분노의 질주 투팩은 이게 처음에 나올 때 말이 좀 있긴 했어요. 왜냐하면은 분노의 질주 투팩으로 처음 나온 거는 좋긴 한데 이 모델 자체가 이제 새롭게 나오는 모델이 아니고 두 개 다 우려먹기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초반에 나왔을 때 좀 비판이 좀 많았거든요. 보통 투팩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모델은 투팩을 위해서 새롭게 나와주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모델은 약간 재탕을 해서 그 조합을 맞춰서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지금 두 개 다 이미 나왔던 제품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주다 보니까 안 좋은 소리를 좀 들었었어요. 나오고 나서 양대 산맥이라고 해야 되나? 현대의 수프라 그리고 과거에 브라이언 오코너가 타고 나왔던 수프라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나오다 보니까 또 이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제 실제로 나오고 나서는 또 그런 소리가 좀 들어갔던 버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듭니다. 네. 그 중에서도 이제 분노의 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 반 그리고 또 원망의 목소리 반 뭐 이렇게 있었던 제품입니다. 네. 뜯어볼까요? 이거 요거는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와, 2021 토요타 GR 스프라 매트한 주황색에 검정색 조합으로 나와가지고 만져보면은 약간 매트한 느낌이 살짝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. 그리고 휠은 10SP 리얼라이드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전반적인 디테일은 나쁘지 않습니다. 훌륭합니다. 네, 뒤쪽도 디테일 나름 예쁘게 잘 표현되어 있고 요 스프라 같은 경우는 성강형님 네, 한이 타고 나왔던 네, 스프라이고요.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. 스프라 여러 번 재탕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는 오리지널 스프라입니다. 이전에 나왔던 색상보다 좀 더 진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이전에 나왔던 버전은 이것보다 조금 연한 색깔 연한 색상이었다면 요거는 좀 더 진하게 나와서 두 개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색상이 좀 더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디테일이 괜찮고 일단 스프라 금형 자체가 엄청 좋기 때문에 사실 투팩으로 한번 입문을 해보시는 것도 진짜 괜찮죠. 왜냐면 가성비가 너무 좋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지금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장터나 뭐 이런 부분에서. 그래서 투팩 한번 까봤고요. 스프라 투팩 까봤고요. 와 이거 진짜 괜찮아요. 일단은 이거 없으신 분들은 한번 투팩으로 한번 분노의 질주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너무 예쁩니다. 일단은 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. I'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'd notice too.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. Damn, what a hell.